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12일 목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아, 크게 특별한 상황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상승으로 인해서 갭 상승 출발했고요. 같이 선물이 미국 선물이 좀 빠지니까 같이 좀 주춤했습니다만 외국인이 선물을 강하게 매수해 주면서 종가권에는 2,000계약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만 최대폭 한 4,000개 정도 선물을 매수해 주면서 마무리됐고요. 자, 콜옵션도 200억 매수입니다. 자, 여기 지금 동시호가의 코스피도 보시면요. 기관과 외국인 손바뀜 나오면서 외국인이 3,800억 매수하고 기관은 4,700억 매도한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 상방량 포지션 예측은 그대로 변동 없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지수 하락 없다 그랬죠. 자, 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외국인 포지션이 상방향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미국이 흔들림 나옴에도 불구하고 억지스럽게 만약에 끌어당긴 거였다면 내일 후폭풍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미국 장이 선물이 같이 반등하는 걸 보고 하는 걸 봐서는 오늘 상황에서는 억지스러운 부분 별로 없었다 보여지고요. 이제 내일 아침에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선물이 미국 선물이 조금 시원찮던데요. 그것도 말씀드리기를 일단 미국의 일봉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여기 상승폭 2.7% 올랐지 않습니까? 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양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부위의 절반 정도 지켜내면 된다. 그럼 러프하게 1.3% 정도만 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원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더 간단하게 한 1% 미만으로 강하게 반등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정 나오는 것은 용인 가능하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요 추가 상승이죠. 그죠? 두 말하면 잔소리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20일 이탈한 상황에서 크게 이탈한 상황에서 다시 반등을 할 때 20일에 저항을 받는 것이 기본이고요. 자, 이렇게 크게 밀린다 하더라도 60일에 지지를 받는 게 기본이다 했죠. 이평선이 밑에 깔려있으면 지지의 역할을 하고요. 여기 깨지고 나면 뭐로 바뀐다? 자, 위에 있으니까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11,400권까지 갔을 때 얼마나 세게 밀리느냐가 또 이후에 조정을 더 많이 받느냐 아니면 가볍게 조정으로 끝나느냐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바라기로는 스트레이트로 좀 더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환율도 뭐 적당한 상황으로 마무리 됐고요. 자, 1184원입니다 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5% 강하게 올랐는데요. 여기 뭡니까 이거? JP모간? 야, 얘들 어저께 셀트리온 주가는 19만원이 적정 주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7만원이 적정 주가라 해놓고 오늘 22만주 사는 게 이게 무슨 도대체 뭡니까? 그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 자기들이 7만원 주가를 예상하는 거를 10만 2천원인데 20만주 사들간단 말입니까? 이런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레포트 낸 데하고 이 매수한다 한 데하고 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나물에 그 밥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자 지금 30만원 넘어가 있는 주가를 19만원이 적정 주가로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침에도 좀 광분을 했습니다만 참 적절치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셀트리온에서는 억지스럽게 끼워 맞추기 위한 보고서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일단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셀트리온. 그러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SK케미칼도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읽어야 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아직까지 입에 좀 붙지 않습니다. 임상 중단 소식 때문에
지금 위탁 생산 받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휘청거렸습니다만 10% 인근으로 강하게 반등하다가 8.8%로 마무리됐습니다. 상승. 자, 오늘 시젠, 수젠텍, 랩지노믹스, 그리고 EDGC와 같은 진단키트도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그에 비해 KMW와 같은 5G 종목은 조금 흔들림이 있어요. 비교적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자, 오늘은 수소차가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일진다이아. 자, 풍국 주정. 유니크가 21% 갔고요. 우리 산업 그리고 성창 오토텍 같은 수소차 강세. 그린 뉴딜은 오늘 상당히 혼조세입니다. 혼조세. 두산 피오셀은 보합권 정도 되는 거고요. 두산 중공업은 반등.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삼성전자가 연일 계속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6만원 인근 가서 일단 튕겨 내려온 모습입니다. 전고점 6만원대 부담감을 조금 느끼는 듯 합니다. 일단은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끝난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약간 이렇게 밀릴 때 이게 뭐 종가에 좀 밀렸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좀 중장기로 들고 가실 분은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가능하겠으나 내일 만약에 좀 주춤하면 약간 줄였다가 다시 반등권에서 줄였던 물량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가능한데요. 시간도 없고 삼성전자를 중장기로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은 별 무리 없이 양호한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상승세 그냥 반납하고 마이너스로 밀렸는데요. 중장기로는 별 무리 없으나 20일 이탈하려는 모습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일 빠른 반등이 반드시 좀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NC소프트도 상당히 강하게 갔고요. 4.9% 카카오게임즈는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59% 정도 가지고 있는 카카오의 상승을 좀 기대했습니다만 장 초반 상승했던 부분 많이 반납하면서 좀 마무리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언택트 관련주 내지는 2차전지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갔던 주도주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기관 외국인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분간은 초강세를 기대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적절히 그냥 숨 고르기 횡포로 큰 폭 없이 조정 잘 끝나고 난다면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치고 갈 때는 선두에 나설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큰 폭의 흔들림만 없다면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LG화학은 뭐 청산했습니다만 여기 66만원권 정도 다시 내려온다면 적절히 매수에 들어가도 무리 없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체적으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치고는 양호한 편이었고 이마트 중장기 가능하다 했는데 그냥 랠리합니다. 그죠? 적당하니 마무리 잘 됐으니까 오늘 미국 시장만 잘 마무리되고 내일 무난하게 진행이 된다면 추가로 충분히 또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내일 아침이 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외국인의 기조가 오늘 만기를 위해서 억지스럽게 붙잡아 둔 것이라면 내일 흔들림 나올 테고요. 그렇지 않고 적당한 흐름으로 간다면 계속 상승 방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공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